지금껏 라오스에서 주황색 옷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라오스가 달라졌어요. 요즘 라오스 전역이 노랑주황 컬러로 물들었거든요. 네, 바로 오징어 게임 열풍 때문입니다. 여기는 나름 핫한 시내 쿠비엥 거리예요. 대략 너댓 종류의 디자인이 걸려 있어요. 소재가 영 허접해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어디에서 만들었나 살펴보니 태국이네요. 우리 영화인데 돈 버는 나라는 따로 있네요.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최고 흥행이라지만 영화 내용이 좀 자극적이라 귀여운 캐릭터로만 둔갑하기엔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말이죠. 가격은 55,000킵에서 75,000킵 정도입니다. 요 가게는 까울리아오 시장 부근에 있어요. 궁금해서 다가가 봅니다. 디자인이 살짝 달라 보이죠? 쿠비엥에서와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네요. 디자인별로 55,000킵에서 75,000킵입니다. 태국산뿐 아니라 베트남산, 중국산까지 판매되고 있어요. 유행을 등에 업고 라오스를 점령한 이상한 옷들. 그러나 라오인들 중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 묻지마 유행이 무섭긴 무섭네요. 여기는 더더 촌동네인 농깨오 마을입니다. 여기도 온통 노랑주황 물결. 디자인이 또 다르네요. 얼마냐고 물으니 바지 세트는 35,000킵, 작은 원피스는 25,000킵, 대략 25,000킵에서 35,000킵 정도네요. 아까 다른 가게에서 75,000킵짜리가 여기선 50,000킵이에요. 요건 또 베트남산이랍니다. 가방이 있어 더 비싼가 봐요. 이 코로나 시국에 최신상 한국 영화 캐릭터 옷을 찍어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동남아 3국의 기민함에 고개가 절레절레. 저작권을 따지기도 뭐하게 어떤 건 무궁화 인형 캐릭터가 영 허접합니다. 이런 옷들을 대체 누가 사 입을까 싶지만 사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요. 뭐 상황이 이러니 우리 깨비자매에게도 보여주긴 해야겠다 싶어 선정적인 장면만 삭제하고 홈시네마에서 상영을 했지요. 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이 많지만 이 라오스 총 구석구석까지 인기가 폭발이니 그래도 오징어 게임 종주국 아이들로서 뭘 좀 알게는 해줘야 할 듯해서요. 그런데 한 30분 지났을까? 다 봤다고 일어나 잘 준비를 하는 아이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제목처럼 한 번에 한 게임씩만 보는 거 아니냐고 되묻네요. 이런 멋모르는 얼라들이 무슨 오징어 게임을 보겠다고. 암튼 빵 터졌습니다.